선지연 폭포를 둘러싼 숲길에서 상쾌한 나무 냄새, 풀 냄새를 맡으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? 이제 유토피아로의 두 번째 테마인 집의 첫 번째 작품, 작품 번호 13, 영원한 항해를 만나게 됩니다. 지금은 사라진 폭우 자리에 제주 해양문화의 상징인 목선 태우와 서귀포항의 지형을 모티브로 해서 미래로 항해하는 제주인의 의지와 진취성을 담은 작품인데요. 이 작품 옆에는 서귀포 70리의 비석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. 서귀포 70리라는 말은 조선시대 정의현이 있던 성읍에서 서귀포진까지의 70리 거리를 뜻한다는 설이 있습니다. 지금은 서귀포 시민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원한 이상형을 상징합니다. 밤에는 이곳에서 새 섬을 연결하는 새연교의 멋진 야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언덕배기를 올라 마을 안길로 들어가면 다음 작품과 만나게 됩니다.